안녕하세요. 저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서 발도르프 인형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이라고 합니다. 발도르프라는 말이 독일의 전말인데 1900년대 독일 남부에서 전인 교육을 목표로 발도르프 학교를 만든 분이 있어요. 그 분이 이제 발도르프 학교를 만들면서 그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엄마들이 헝겊으로 만들어 주던 인형을 자기네 전인 교육의 교구로서 쓰기에 되게 적당하다고 본 거예요. 그게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으로 만든 수공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진 과정이어서 그 전통적인 헝겊 인형이 발도르프 인형이라고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. You see all the flowers and the weeds. You're scared of the dark when you 인형을 만드는 게 다 한땀 한땀 손으로 만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만들다 보면 제가 이제 애착을 많이 갖게 돼요. 샘플이라서 놓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놓고 제가 며칠 더 안고 있으려고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제 인형이 많아지는 거죠. 그리고 뭐 판매라던가 수강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완벽한 제품? 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거는 이제 내보내지 않고 제가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그 신생아 안듯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 처음 아기 안았을 때 그 느낌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부드러운 천으로 솜으로 만든 인형이니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. 그 느낌을 아이도 어른도 다 똑같이 가지거든요.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그때 그 감격을 그대로 아는 거고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그 따뜻함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일단 몰라도 여기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한테 안겨줘 보거든요. 그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. 정신없이 막 출근하고 학교 보내고 이러고 딱 왔는데 딱 오면 너무나 조용하고 한적한 나만의 시간이 딱 나만의 공간이 펼쳐지는 거예요. 내가 계속 아 뭐 하지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이걸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시간을 가진다는 게 저한테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앉아갖고 아침에 와서 오늘 뭐 하지? 아 그래 그거 하고 싶었지. 그 일을 찾아서 이제 패턴도 그려보고 어떻게 할지 소재 이렇게 맞춰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매치해보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도 하고 Lying isn't better than silence. 이 작업실은 이 작가님 성희연이 같아요. 너무 되게 포근하고 항상 오면은 따뜻한 느낌이고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 항상 반겨주는 느낌. 이 작업실은 그런 느낌이에요. 보통 작업실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딘가 왜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 여기는 마을이랑 어울려 있는 느낌의 작업실이어서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이 마을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오히려 왜 따로 떨어져 있고 너무 크게 있고 너무 이렇게 구석에 있는 느낌이 아니고 항상 밝고 따뜻한 느낌이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
수공예 동아리로란 언니들에서 학부모회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것저것 이제 다양한 공예들 그냥 이번 주는 뭐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 자수를 제대로 배워볼까? 그러면 일러스트로 표현을 하면 온갖 기법의 자수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다. 시작은 굉장히 단순하게도 그런 거였거든요. 학교에서도 이제 엄마들이 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냥 뭐 중철로 된 팜플렛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. 진짜 그림책을 가지고 가니까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. 이런 책을 갖고 올 줄 몰랐다고. 아이들도 되게 뿌듯해하고 우리 엄마가 이런 거 했어 라고 그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엄마 책은 여기 누구네 엄마 부부는 여기 막 이렇게 서로 맞추고 이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. 너무나 단순하게 자수를 배워보자 해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 주제는 우리 마을이니까 뭐 당연히 우리 마을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수년 동안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만든 책을 보면서 마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뭐 그 영향을 받아서 막 자기들끼리 책 만드는 동아리도 만들어서 막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? 성취감? 지금은 책을 만든 지 벌써 몇 년 됐지만 그냥 기억에 다들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이. 처음에 저쪽 이제 입구 철문? 철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철문 사이로 싹 들어왔는데 막 동백, 수국 이렇게 막 나무 있고 쫙 이렇게 마당 있고 돌담이랑 완벽하다. 내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장소다. 처음에 대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두근두근하는 설레임? 너무 좋아, 너무 예뻐. 이 마음 때문에 청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저 철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마당을 봤을 때 그 기쁨을 여기서까지 연장할 수 있겠다. 여기서 작업하면 항상 마당 보면서 너무 좋겠다. 그런 기쁨을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책 읽을 때 그 느꼈던 감정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림책 2차원의 그림책 주인공이 이제 입체로 돼서 나타났잖아요. 그리고 인형을 만들려면 책을 진짜 여러 번 앞뒤로 뒤져보면서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. 그거를 입체로 만들려면은 얘 뒷모습, 옆모습, 표정, 크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야 그걸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히 보고 얘가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인공을 이 자세, 이 표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하고 하면 책에 대한 이해, 작가에 대한 의도 이런 것들도 그렇고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재주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러면서 책을 잘 즐기는 나만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나와 함께 있지만 다 필요한 누군가에게 멀리 제 자리를 찾아서 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. 진짜 도움이 되고 진짜 자기 마음을 투영할 대상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하나씩 가서 평생의 친구로서 자리 잡길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에요, 지네들이.